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하루 뒤에 올라온 글입니다. 정말 수많은 댓글들, 그거 하나하나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머리가 좀 정리되는 느낌인데요. 이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글 아까 점심 때쓴 건데, 저한테 일이 좀 생겨서 이렇게 늦게 올리게 된 거고요.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구차하게 변명을 해보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질책 덕분에 이렇게 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만큼 아내한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글 써봅니다. 저도 아내가 유산을 하고 그 슬픔과 죄책감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저라고 왜안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이 내가 더 이겨내야 하고 또 아내 앞에서 티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더 밝아지려 노력하고 힘을 내자 이러면서 가장으로서의 제 입장을 아내한테 좀 강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젠 이게 틀린 거고 나쁜 거라는 걸잘 알아요. 아내의 마음과 슬픔을 공감한다던 놈이 그저 많아봤자 1년에 겨우 서너 번 보는 건데 그게 안 되나?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춰줬으면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기심,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내는 이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아갈 텐데 겉으로는 위하는 척, 속으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고 그런 제 행위들이 결국 사랑하는 아내한테 더큰 고통과 실망, 그리고 상처를 주게 된 건데요. 이거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특히 지난 본문에서 제가 했던 그 벌써 두 달이다 이 워딩, 많은 분들이 이뭔 미친 소리냐라며 비판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그런 의도로 말을 한게 아닌데 왜들 이러는 걸까? 이런 좀 억울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화가 났죠. 그런데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내 딴에는 열심히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할수 있는 거다 해주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가?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 두번 다시는 이딴 못된 생각 안 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퇴근하면 집에 가서 한번더 사과할 거고요. 대화도 해볼 건데 일단 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분간, 아니, 그게 언제가 됐든 아내의 상처가 아주 조금이라도 풀려서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며 본가로부터 오는 모든 연락을 차단할 거예요. 또 어제 댓글에 나온 이야기인데 뭐 연락뿐만 아니라 만나는 것도 함께입니다. 아내가 어머니와 못난 남편인 저를 용서해주고 본인 스스로 먼저 찾아가자 그런 말을 해줄 때까지 저는 그냥 말없이 그저 아내를 믿고 조용히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 기간이 짧으면 더 좋겠죠. 근데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게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아니 어쩌면 정말 어쩌면 영원히 안될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만큼 그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늦은 새벽까지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 그리고 반성을 했고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해주신 조언들처럼 아들인 제가 능력이 없어 얹혀 사는 걸 장모님이 처가 친인척들한테 그걸 다 말을 해버렸다면 우리 꽁사방은 능력이 없어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그걸 사위인 내가 알게 됐다면 그랬다면 내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또 이게 비교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제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고 이때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아이고 그러게 꽁사방 철좀 들지 이런 말을 했다면, 그랬다면 엄마 마음은 어땠을 것 같냐? 이것도 여쭤봤어요. 그리고 이게 그저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과연 그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도 아무런 대답을 못하더군요. 왜 말이 없는 거냐?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이랬더니, 미안하다. 내 생각이 짧았다. 이러더군요. 장모님은 얹혀 사는 사위 자식 기죽지 말라고 엄청 잘해주는데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상처를 준 거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하는 아들 기분도 헤아려 달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그 어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아내, 며느리한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건 나도 상처를 받는 거다.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부탁을 드렸어요.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눈치 한번 안 주고 그렇게 잘해주는데 어머니가 이래버리면 아내는 결국 남편인 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이런 부분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 추석은 아내는 물론 저도 안 내려갈 거고 몇 달 뒤 어머니 생신 때저 혼자 가겠다라고 했어요. 아내는 지금 몸도 마음도 좋지 않으니까 저 역시 당분간 본가에 가지 않을 거고 아내 옆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1년에 몇 번 못 보는 아들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되게 서운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그래 어머니 얼굴도 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아내랑 상의를 해보고 만약 허락을 해준다면 저 혼자 가서 어머니 얼굴 보면서 아내 유산과 관련 친인척들의 그런 오지랖 부리는 거 앞으로 아예 입도 뻥긋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도 제법 괜찮은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아내는 어떨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자식 입장에서 어머니가 잘못한 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죄송하죠. 내 어머니인데. 마음이 씁쓸하고 참 복잡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며느리를 생각해주지 않는 어머니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아내 마음도 몰라줬던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니 뭐 이런 바보 같은 새끼가 다 있나 하는 자책도 해봅니다. 다만 이런 미숙한 놈이라도 아내가 용서를 해준다면 아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할 거고 그만큼 잘해줄 겁니다. 그 이상으로. 여하튼 뭐 이런 제 마음이고요. 오늘은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랑 꽃을 사들고 집에 가서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질타로 정신 번쩍 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이렇게 남들한테 물어서라도 아내의 입장을 헤아리려 노력하는 남편이니 아내분도 곧 기운 차리고 건강도 정신도 회복할 거라고 믿어요. 실은 저도 예전에 부인과 수술 후 난임이 됐는데요. 이때 저희 시아버지 입방아 때문에 시댁 친인척들 입에 올랐죠. 애도 못 낳느냐? 시댁 대를 끊어버리냐? 칠거지약을 범한 여자로 대역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만 저희 남편도 지금 쓰니처럼 바로 앞으로 나서서 가림막이 되어줬고 그렇게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었죠. 완전 내 편이었거든요. 내 남편이 내 입장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모든 걸 다 차단해주고 막아주는데 그럼에도 솔직히 그때 당시엔 이게 모든 게 남편 탓인 것 같고 미웠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잠시일 뿐 그냥 고마운 마음만 생기더라고요. 아마 쓰니 아내분도 그럴 겁니다. 남편분이 잘 보듬고 감싸주면 곧 회복이 될 거고 다시 건강한 아이도 찾아올 거라 봐요. 그러니까 쓰니도 힘내세요. 2번 후기만 봐도 알겠군요. 쓰니는 절대 거지 같은 소인배가 아니라는 거. 비록 실수는 좀 했지만 이렇게 마음이 이쁜 남편인데 시어머니한테도 금방 마음의 문 열 수 있을 거라 봐요. 부디 이 마음 잃지 말고 아내분이랑 늘 행복하세요. 3번 타인의 의견과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니 뭐 이거 하나만 봐도 쓰니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 아내분도 금방 그 닫힌 문을 열 거라고 봐요. 4번 아니 쓰니 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래서 어른들이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러는 건가? 온통 어머니가 잘못했다 이 말뿐인데 네가 먼저 잘 조율해가지고 이딴 속도 하고 아내를 배려해줬으면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그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머니 탓만 하는 거야? 전화 내용만 봐도 그래. 제발 이거 일부러 과장한 거고 더 딱딱하게 쓴 거라 믿고 싶을 정도로 배려가 없어요. 어머니 상처받을 말만 잔뜩 써놨네. 헐. 그래요. 쓰니 어머니가 실수한 거 맞습니다. 이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어머니를 대하는 쓰니의 태도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댓글 뭐라는 거야? 심한 말 한마디도 없구만. 도대체 뭐가요? 2번
아니, 쓰니 어머니 연세가 몇인데, 아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입단속을 시켜야 됩니까? 어린애도 아닌데? 그 나이가 되도록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할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한다, 이거야, 지금? 3번. 진짜요. 지금 이 상황 너무 역하고 님 댓글 지지합니다. 낳아준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하는 건가? 쓰니 이미 당신은 처갓집 눈치나 보는 종놈 같다고요. 4번. 세상 꼰대의 고리타분한 유교에서도 부모의 잘못을 무조건 눈감아주고 이해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부분을 말해주는 것, 이 역시 자식된 도리죠. 물론, 무작정 비난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글쓴이는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못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댓글이 달리죠? 이유가 뭘까요? 5번. 아니, 그렇다고 명절 때 얼굴도 안 본다는 며느리? 저도 며느리지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 막말로, 너 때문에 내 손주가 죽었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몸조리 좀 잘하지 이 정도인데 물론 이게 서운할 순 있겠죠. 그렇다고 연까지 끊을 정도는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 댓글 다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나쁜 뜻 없이 말실수 좀 했다고 남편이란 사람이 니네 아빠는 입이 가벼워 이딴 소리 하면서 연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어 그래 우리 아빠 못됐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러면서 이해를 할 건가? 그런 거야? 유산한 거참안된 일이지만 이건 그래도 정도가 지나쳐요. 만약 계속 저 따위다 저 같으면 이혼이라도 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뭔 죄야? 드릴걸? 너 때문에 내 손주가 죽었다. 이거랑 그러게 몸조심 좀 하지. 이게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본문에도 말했던 거지만 며느리가 자기 딸이었다 해도 저딴 소리 했을 거라고 봐요? 2번. 밤새 공부하고 왔는데 시험 떨어진 사람한테 그러게 공부 좀 잘하지 그랬냐? 이거랑 뭐가 달라요? 몸 관리? 이건 그냥 당사자를 탓하는 말이잖아요. 손주가 죽었다. 꼭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런 의미가 된다 이겁니까 지금? 네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시험 점수가 그런 거야. 이거랑 그러게 공부 좀 하지. 이거랑 뭐가 다른데요? 6번. 만약 당신의 딸이 유산을 했다면 몸 관리 좀 잘하지 이런 소리를 할수 있을까요? 쓰니의 누나 혹은 여동생이 유산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두달 됐으니까 명절 때 갈만하잖아? 이런 소리 하면 네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드댓글. 아니 이 후기글엔 같이 간다는 말이 아예 하나도 없는데 뭔 개소리야? 이거 왜 이래? 너 혹시 뇌를 유산했니? 참고로 이 후기는 이어쓰기가 아니라 새로 판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뭔가 혼미하죠? 7번. 솔직히 쓰니 어머니도 측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도 분명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물론 쓰니도 저두 사람 중간에서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꼭 좋은 일이 올 거라고 봐요. 8번. 아내가 받은 상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쓰니 어머니도 분명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요. 아들이 이러니까. 쓰니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두 사람 모두한테 유도리 있게 말을 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지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럼 아내도 위로를 받았을 거고, 쓰니 어머니도 마찬가지 상처를 덜 받았을 수도 있는 건데. 여하튼 아들의 도리나 효도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아내를 위로해 주는 것도 물론 쓰니의 몫이겠지만 어머니의 그 문드러진 속을 만져주는 것도 아들 몫이라고요. 대댓글. 아니 그럼 쓰니는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9번. 글쓴이도 힘내세요. 다들 쓰니한테 뭐라 하기만 하고 아이를 잃은 아빠 슬픔은 아무도 몰라주네. 쓰니한테 힘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응원합니다. 글쓴이 부디 힘내세요. 어질어질하네요. 그렇죠. 뭐. 자기가 100% 잘못을 했든, 뭐 조금만 잘못을 했든, 사과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배를 보여줘야죠. 이러니까 사람들 반응도 달라지잖아요. 어쨌든, 이 사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일단, 쓰니의 어머니가 진짜 약간 나쁜 의도로 말을 한 건지, 이게 탓하는 말,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좀 생각 없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건지 이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바로 사과를 했다는 부분에서 뭐 악의를 가진 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늘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아쉬운 거야. 뭐 생각 없이 실수를 그랬겠지 이럴 수 있는데 만약 딸이어서도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생각을 먼저 했겠죠. 그게 아쉬운 거야. 아무튼 마지막 댓글처럼 저는 쓴이가 좀 힘을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어나가길 바래요. 근데 사실 이 사연이 좀 옛날 사연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측하기를 지금쯤은 다들 오붓하고 행복하게 또 친하게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의미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마워요.